완전히 이제 봄은 다된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계절만 잘 견디시게 되면 자격 든다는 것은 무난하실 겁니다. 근데 공부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좀 필요하십니다. 이번 시간은 227페이지에 매수 청구부터 함께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일정한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해 나가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또는 공장 등의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충분한 기반설이 확보되어야만 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그러한 기반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은 규모 큰 공익 사업이 그 대상이며 규모가 작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개발 행위 허가받아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항상 기환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980년대만 하더라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살기 편한 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규모 큰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환경을 고려하는 반면 규모 작은 때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개입니다.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입니다. 2번은 용도 구역, 개시 수도입니다.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어딘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도시군 계획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학교 등의 건설 장소가 확정되게 되고 그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과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는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2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반되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고 종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얘는 2년 전에
정답지문 아니지만 기출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입안 신청과 관련되어 우리가 차후 공부하에 나가시게 된다면 그 처리기간이 3개월이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한지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올해 법을 개정하여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0년 지난 때 실시 계획을 시행자가 인가받고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한다면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결 신청이 5년 내 이루어지한다면 저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된 예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실시 계획 인가 이후 재결 신청하는 5년 사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그 부지에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때는 7년 경과된 때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약 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효에 관한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얘를 봐주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얘는 하나의 시험거리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인데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셨던 게 공법은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매수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수 청구권자는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지목 대인 소유자인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동네 학교나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보셨듯이 원칙적인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이고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시행자에게 법률로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차는 철도공사에서 만들 겁니다. 철도 부지로 결정된 땅이 있다고 하면 철도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매수 청구 있다고 하면 그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청구했던 토지 소유자에 당연히 통지해야 되며 특광시군에도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액면은 매수 청구이지만 얘는 수용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게 되면 현금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군데 경우에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 시설 채권과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반화해야 됩니다. 특별히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용도 지역이 어디건 관계없이 3층 이하의 단독 대권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가 신청되게 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상대방에게 매수 청구했을 때 이번에 매수 안 한다라는 것을 특광시군에게 알려주게 되면 이런 3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특광시군에게 따로 통지하는지를 꼭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게 이쪽의 시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해서 16번 함께 보십니다.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했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사업 몇 년간 안 했다? 10년간 안 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매수 대금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한다, 발행 못한다.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로 하나 기억하실 게 있는데 현재 공법상 채권 제도는 4개 있습니다. 방금 오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과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네 가지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도시란 말로 시작하는 채권제도는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자가 발행할 수 있고 도시개발채권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만 발행하게 됩니다. 대도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개발법에 반영 안 해놓고 있습니다. 꼭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은 때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 비용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다?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발행한다. 보상 차원에서 발행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금 조달과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오직 무엇? 개발 채권이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매칭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얘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고 하면 얘와 혼란 일으켜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개발 채권의 발행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은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허가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행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반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5년 만에 사업 끝나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10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 상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을 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으로 원금은 5년입니다.
공법상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이 개발채권에 있어서는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 할머니나 또는 어머니 세대가 외정 때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면 끝에 자자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시간에 아사꼬라는 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분 조자를 아사꼬라 표현하시거든요. 그분 피천덕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건 요즘 국어 그거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 이분 친구분들은 다 여자분일 것이고 아주 친한 분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이야기 나오면 상환기간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서 원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5년,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으로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올해는 도시개발채권을 한번 낼 때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로 시작하는 채권 제도를 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소유자원 하면 채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다. 매수세금 지급할 수 있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누구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내에 정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은 개발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상환기간은 수용방식이면 5년, 환지방식이면 10년인데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상환기간은 10년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추천했습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매수가격은 어디에 따른다? 공치법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따로 안 나온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비용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 초과하는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천이죠. 그리고 5번은 매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6개월과 2년 기간을 각각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16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17번 그냥 보십니다. 갑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대인 토지로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다.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갑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 구청장이다. 국토계획법에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이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 토지의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땅은 주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의 경우는 구분 소유권의 적용 대상이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 부분이 주물이고 공용 부분과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종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땅과 건축물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땅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수 청구에 있어서는 주를 빼고 종물만 매수 청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땅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주물은 건축물 자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에 익혀 놓으십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땅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건축물 빠진다. 이런 취지라면 주종관계를 위배한 법률 표현이 될 겁니다. 3번입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지금 매수 의무자는 주택공사로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입을 결정하여 갑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토지 소유자에 알리는 것 당연하고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아니라 A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주택 건축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단독택. 여기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있는데 지목되었습니다.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거든요. 여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신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 안 하면 효력상실한다? 20년간.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목된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상업적이건 또는 전용 주거 지역이건 관계없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하고 매수 청구가 거절됐다라고 하면 상업 지역에는 위락설 만들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위락설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오직 뭐만?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보상 차원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일 때 원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지만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고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해서 위락시설을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형태의 건축만 3층 이하짜리만 만들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특별히 여기 3층 이하의 단독택이라고 하면 협의 단독택을 말하는 것이고 막말로 다가구택도 안 됩니다. 오직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에 대해서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계속 매수 청구에 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게 되는데 18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9번도 그냥 한번 봐주실 거죠. 싫다면 제가 답만이라도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냥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20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도시개발구역부터 초과까지 가로해놓습니다. 20번 찾으셨죠?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공동구는 10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은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1년 경과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로 나와 있으면 열의 아홉은 틀린 질문입니다. 공법의 부족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고 예 없다는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 없다란 말만 찾더라도 한 6문제에서 7문제 맞추실걸요. 그래서 공포상품 주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실효는 20년 이상. 예, 그래서 도시공 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끝내시는데 한 장짜리 찾으셨습니다.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 양가로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찾으셨죠.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돼야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점은 2단계에서 수용합니까? 3단계 수용합니까? 3단계 수용하게 됩니다. 이 수용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유지이지만 그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정되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얼마? 3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 다시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정되면 작성은 누가 한다? 이반권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 그래서 공법상 국토계획법상 이반권자와 결정권자의 관할을 양분하게 되면 이반권자는 딱 세 개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의 관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반 제한 기억나십니까? 기지산대. 기반서를 비행정청이 이반 제한했다고 하면 이반 시에는 그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서 팔 수 있거든요. 이들은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서 팔 수 있고 그중에 민간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민간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되어 시료 찾으셨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몇 년? 7년. 그래서 얘는 아마 빈칸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알맞는 숫자 조합한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저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수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 사용할 수 있지 인접한 토지를 수용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수용과 관련된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대상은 부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사료 공고에 대한 이야기 그냥 살펴봅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 절차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 누구인지 확인해 놓으시고 절차 뻔합니다.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 초과 시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걸 기억해 놓습니다. 지방의회 해제 공고는 10년 전 개정사항으로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1번 해제 이반 신청하면 3개월, 2번 해제 결정 신청하면 2개월.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이반 시에는 기초조사 1단계, 주민 의견 청취 공람 2단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3단계 절차를 거쳐 입안하게 되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의 2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안 신청하면 몇 단계 거쳐야 됩니까? 3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숫자 3인 3개월 넣어놓은 것이고요. 해제 결정 신청하게 되면 2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2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분들도 아주 단순한 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2년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인 3개월, 2개월에 관한 사항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셨죠.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대상 보시면 도시역과 비도시역이 지정 대상인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2번 차셨죠. 필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란 말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도시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농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유일한 농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필수 내용 총 5가지 있다라는 거 보시는데,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 5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입니다. 완화 관련되어서는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만만치 않아 나올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차장 100% 완화하고 높이 120%, 건폐율 용적률 150, 200% 각각 완화하며, 비도시역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한다. 시료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3년, 5년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함께 봐나가십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시험에 딱 문제 하나 출제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올 거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문제 231페이지 문제집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찾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없다는 말 쓰게 되면 19번 틀린 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립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방금 우리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구는 개발 지능 지구. 그래서 비도시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가로 해 놓습니다. 나는 정택 10년, 시공 30만 기억난다. 정비 사업 완료되고 10년 지난 곳. 택지 개발 사업 완료되고 10년 지난 곳. 시공록 30만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보면 강행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정택 10년 시공 30만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완화시켜주죠. 건폐율 200 완화 처리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얘는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지만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남시에 분당지구, 판교지구, 대장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성남시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관할구역 전부이거든요. 그중에 분당지구나 판교지구, 대장지구는 성남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수립한다?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의 일부. 서울의 양재시구나 봉천지구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는 1생활권, 2생활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세종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얘는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저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각각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판교지구나 동탄지구 이러한 지구는 비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아파트 개발했습니까? 아파트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 중에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 있다면 죄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대지조성사업 지구라고 하면 농지나 산지에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대지조성사업이라 하거든요. 걔는 개발 사업이 되길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모든 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줄 게 하나 있습니다. 비도시역에는 개발진흥지구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역에는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이건 방화지구이건 방제지구이건 모두 뭐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오직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관농자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용도라고 하면 그리고 도시지역의 용도지구라면 죄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 올해 예를 정리해놓습니다. 방금 보셨던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걔를 정비사업이라 하고 그 강남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분양가 상한제 3개월 뒤에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비구역에 지금 아파트 건축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한 15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것은 20대, 30대가 구입할 수 있다. 60, 70대 어르신이 구입한다. 어르신이 구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0년이란 시간 지나게 되면 그분들은 확실하게 어르신들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주류 계층이 그런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 위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그 주류 계층의 기환경과 관련된 배려가 될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에는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았는데 그곳이 택지개발 사업이거든요. 그 택지개발 사업 이후 10년 지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류계층이 그런 계층이라고 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교육시설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류계층이 필요하는 기반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몇 년? 10년 경과된 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동 30만입니다.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 해제되었는데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라면 저 30만은 몇 명 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만 명. 그러면 이 시가 조정구역은 대한민국의 유리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인천국제공항 들어가 있는 영종도 일대이거든요. 15년 동안 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년 전에 풀렸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시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면 전기, 수도, 도로, 통신시설 등의 기반설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설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 시가 조정구역 해제고 공원구역 해제되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면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단위 면적이 30만이면 저 녹지지역일 때 기반설이 있다 없다. 사람 사는 동네 아니기 때문에 기반설 없습니다. 30만 주상공으로 변경되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비도시적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구분해놓습니다. 아마 이러시면 편하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그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뭐다? 5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배형 세컨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걸 배형 세컨이라 하는데 걔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물어보게 되면 필수사항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 다섯 가지는 필수사항이고 배형 세컨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아마 다음 주에는 요약집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약집 보고 해나가면 더 편하실 겁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거는 뻔히 정해져 있고 그것만 몇 군데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섯 가지가 필수사항이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얘는 임의사항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효과 기억하시는데 개발사업을 숙진하기 위해 규제 풀어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대상과 절차 효과입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주차장은 100. 아예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한옥 보존 목적이라고 하면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고 높이는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비도시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시켜주는데 비도시지역에는 차 많다 없다. 차 없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규제 아니거든요. 건물 많다 적다. 없습니다. 높이 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에는 완화할 필요 없고 오직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료 기준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유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시료는 총 몇 개? 4개 있었습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정구역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실시계획시료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지나
실시계 인가 받고 몇 년?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10년간 장기 미집행으로 5년 안에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의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고 하면 그때는 몇 년? 7년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전부 소유했다고 하면 실효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올해 개정된 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 그리고 방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3년, 5년 보셨죠.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오늘 보실 내용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유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투입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의 시료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준다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치웠다 하십니다.